성모 복화 다시 2회 1입니다. 네. 삼각에는 네 실력이 아직 조금 모자라고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I crayon C R A U 그 Y O N 헤 계속해서 doll D O L L 헤 cap cap C A P 헤 ball B A L L 헤 have A. bell B E L L bike B I K E 헤 여기 쉽죠. 네. 자, 그래서 crayon, doll, cap 그 다음에 ball, bell, bike 공통점은? 이름씨 다 이름씨고 문장에서 사용될 때 하나일 때는 다 어를 쓰죠. 네. 뭐 크레파스 하나일 때는 아이고야 어 크레용 이렇게 여러 개 두 개 이상일 때 뭐라 그래요? 크레용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그래서 단수와 복수에 대한 얘기예요. 네. 오케이,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. 뭐야? 오케이, 그래서 잠깐만요. 셔플 걸려있네. 셔플 좀 풀고요. 그래서 I have a crayon. 좋아. 어를 쓴다 했죠. 영어에서는. 네. 하나일 때 I have a crayon. 크레용 하나를 각 크레파스 하나가 있어 라는 뜻이고요. I have a crayon.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. What is it? What is it? 그거 뭐냐? 그랬더니 나는 크레파스 갖고 있어 이럽니까? 아니요.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?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? 네. 그래서 what 되는 건 맞고요.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? What you 오케이. 그래서 네가 갖고 있다 이거 무슨 시예요? 하다 시요.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요? do. 그래서 what are you do? 아, what do you do? 이렇게 묻겠죠. 네. 넌 뭘 갖고 있니? What do you have? What do you have? 선생님 계속해서 응용해서 물어보는데 응용을 잘 못합니다. 네. 오케이.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. What do you have? What do you have? 그랬더니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오케이. 그다음 I have crayons. I have crayons. 여러 개니까 crayons 한다 그랬고요. 이 대답 듣고 싶어요. What do you have? 예, have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있고 묻는 말 만들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. 네. I는 you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.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되니까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오케이, 계속해서 I have balls. I have a balls. ball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고? What do you have? What do you have? I have balls. 계속해서 I have a doll. 왜 쓰다 말았어요? doll을? I have a doll. 오케이. a dol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? What do you have? 뭐 갖고 있니? 인형 하나 갖고 있어. I have dolls. I have dolls. I have a bike. I have a bike. I have bikes. I have bikes.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뭐를 응용해서 물어봅니다. 잘 기억해 두세요. 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